신나게 뛰며 춤추며 아버지께 어울리는 아름다운 일동 한동신 신호파 유신아 함께 배워요. 알콩 달콩 아야쁜 일동. 사랑하는 친구들, 친구들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죠? 기도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서로 양보하고 섬겨야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런 말씀들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은 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맞아요. 자주 싸우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싸우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예쁜 말만 하는 친구가 되어야 해요. 세상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것을 즐겨하며, 세상 TV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나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보기를 즐거워해야지요. 친구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일까요? 엄마 아빠께서 친구들에게 음식을 먹고 나면 항상 이를 닦으라고 하시죠? 친구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 잘 닦지 않으면 충치가 생기고 치과에서 아프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아파.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를 닦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을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라 하신 것을 순종해서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게 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늘 축복받고 사랑받는 친구들 모두가 되길 바랄게요. 친구들 사랑해요. 뿅뿅뿅뿅뿅뿅뿅뿅.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천국, 마음에 가득한 천국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동산, 하얗고 신비로운 곳, 알록달록 풍요로운 곳, 우리의 삶을 느껴보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담겨있는 곳은 여기는 계절 동산입니다. 계절 동산 하얗고 신비로운 곳 알록달록 풍요로운 곳.
그럼 우리 함께 동작을 배워볼 텐데요. 천국의 소망을 가득 안고 즐겁게 배워봐요. 자, 준비되었어요?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는 곳. 계절 동산으로 갑니다. 슈! 하나, 둘, 셋. 하얗고 신비로운 곳. 알록다, 알록 풍요로운 곳. 우리의 삶을 느껴보는 곳. 여기는 계절 동산. 하얗고 신비로운 곳. 알록다, 알록 풍요로운 곳. 우리의 삶을 느껴보는 곳. 여기는 계절 동산. 산뜻한 바람 부는 곳. 웃음 꽃이 만발하는 곳. 지난 나를 느껴보는 곳.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는 곳. 와! 하얗고 신비로운 곳. 알록다, 알록 풍요로운 곳. 우리의 삶을 느껴보는 곳. 여기는 계절 동산. 와! 와. 계절 동산 율동하니까 네. 천국이 더 사무되죠.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는 곳. 와. 그곳에서 꼭 함께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행복의 길, 축복의 길을 다 알려주셨어요. 친구들이 이 말씀들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모든 축복을 해주신답니다. 와. 또 친구들이 소망하는 꿈을 이루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처럼, 용감하게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처럼요. 하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들은 말씀을 꼭 명심하고 행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항상 기도하며 충만함을 입어서 천국 소망이 가득 넘쳐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와, 와 계절 동산이다. 하얗고 신비로운 곳. 신기하다. 알록다, 알록 풍요로운 곳. 우리의 삶을 느껴보는 곳. 여기는 계절 동산. 하얗고 신비로운 곳. 알록다, 알록 풍요로운 곳. 반짝반짝. 우리의 삶을 느껴보는 곳. 여기 반짝반짝 내리고 있어. 계절 동산. 산뜻한 바람 부는 곳. 너무 신기해요. 맞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신난다. 하얗고 신비로운 곳.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근데 저기 황금낙엽이 있어. 황금낙엽. 여기는 계절 동산. 우리 그 다음은 바닷속? 하얗고 바닷속? 계절 동산 바닷속 보시죠. 와 진짜예요? 와 신난다. 눈돌이 눈송이. 눈송이야. 근데 눈돌이 눈송이가 여름에 추운데 있는데 덥지가 않아. 신기해요. 와 신기하다. 여기는 계절 동산. 와 여기 되게 시원하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얗고 신비로운 곳. 알록달록하고 풍요롭고. 우리의 삶을 느껴보는 곳.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계절 동산. 와 계절 동산이. 여기는 계절 동산.
와, 와, 계절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목자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할 것을 생각하니까 동식 오빠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하얗고 신비로운 곳, 새하얀 눈이 내리고 반짝이는 눈을 밟으면서 도란도란 사랑을 나누고 신화 언니는 그곳에서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낼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포근한 사랑을 끊임없이 주신답니다. 맞아요. 찬양 중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요. 기도할 때도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맞아요. 해주세요. 감사의 눈물이 막 흘러요. 그렇게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포근한 사랑을 채워주시지요.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세요. 하얀 눈이 내리는 날 아버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표현을 느껴보세요. 와, 신나요. 오늘같이 기쁜 날. 마음을 하얀 눈처럼 예쁜 마음으로 변화시켜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따라해보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시작! 오늘같이 기쁜 날 넓은 하늘에서 내리는 새하얀 눈 내 마음도 하얗게 변해요. 오늘같이 즐거운 날 기쁨에 찬양해요. 새하얀 눈 맞으며 주님 솜씨 느껴봐요.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행복한 날, 오늘은 즐거운 날, 내 마음이 변화된 날.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행복한 날, 오늘은 즐거운 날, 내 마음이 변화된 날. 아, 눈송아.
그렇구나. 계좌동사에서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아, 그렇구나. 눈돌이도? 눈돌이 너도 정말 행복하겠다. 우리 친구 여러분도 기쁘게 행복했죠? 짜잔! 새하얀 눈송이는 육각형. 이 작은 결정체에도 오묘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어요. 정말 멋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지는 건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이 주신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새하얀 눈 맞으며 주님 손길 느껴봐요. 우리 눈돌이와 눈송이와 함께. 와, 눈돌이 눈송이도 예쁘게 율동해요. 눈이 팡팡팡팡 내리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눈이에요. 와 눈이다. 눈들 되게 신나는 것 같아요. 눈들은 행복한가? 신나게 변화됐어요. 기쁜 날. 눈들아, 눈송이 행복하지? 내 마음이 변화된 날. 와, 내 마음이 변화된 날. 기뻐요. 우리 친구들도 기쁘죠? 와, 우리 친구들도 너무 행복해 보여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쁜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얗고 예쁜 마음. 아, 즐겁다. 행복해. 멋있는 로봇 장난감도 예쁜 바비 인형도 여러 가지 재미난 장난감들 만화 영화도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을 주거나 행복을 줄 수는 없답니다. 잠시 즐거움을 주는 헛된 것에 불과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신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 멋진 천국을 예배하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고 하세요. 네. 정말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친구들,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주님, 성령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드리면 나도 누구누구를 사랑해 라고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실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꼭 되세요.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재미있고 신나게 뛰며 춤추며 아버지께 올리는 아름다운 율동 한 번씩.